교육방송입니다. 복된 성일,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성일에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저희들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화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무사히 살아가던 저희들, 이제 새 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